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유튜브 시청자층이 두터워지면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그 마음과 달리 시작도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죠. 여러분들의 변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변명, 내겐 컨텐츠가 없다. 지난 영상 내 채널 컨셉 정하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컨텐츠니까요. 그런데 왜 컨텐츠가 없냐고 생각되냐면 정말로 유튜브를 반드시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건성건성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유튜브에 도전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두세 달 준비 기간을 거쳐 첫 영상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냥 시청자로서 보던 유튜브와 또 그저 한번 해볼까 하는 싱거운 마음으로 보는 유튜브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주제와 겹치는 채널들이 있다면 그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은 배우고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영상에 채워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다보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되고 시청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진정성을 시청자분들이 알아본다니까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들 하시죠. 근데 그게 건성건성 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진행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젠 컨텐츠 없다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변명,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단기적인 대비책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자기는 그런 성격이 못 된대요. 아직 위기감이 덜한 건지 간절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먹고 살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남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듣는 것은 성격에 맞아서 그런 건가요?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직장만 믿고 이대로 그냥 앉아있다가는 노년에 파지 죽고 다니기에 딱 알맞겠으니까 불안해서 이런저런 대비책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격에 맞아서 시작한 분들 몇 됩니까? 하다보니 익숙해진 것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출근하는 거죠.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대비하는 일을 대할 때 성격에 맞니 안 맞니 얘기를 꺼낼 수는 없겠죠. 성격에 맞아서 파지 죽고 다니는 노인들 없을 겁니다. 유튜브는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하고픈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후딱후딱 되는 일은 아니지만 노년에 더럽고 치사한 꼴 당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세 번째 변명,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유튜브 영상에 나오신 분들 말 참 잘하죠.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저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표정은 심각하고 이마살은 찌푸려져 있고 목소리 톤은 낮고 조명은 어둡죠. 그렇게 시작해서 부족한 것들을 고치고 채워가며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 방송인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련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는 요술봉이 있거든요. 실수하고 더듬거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나면 여러분도 영상 속에서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편집이 있으니까 마음 푹 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태어나서부터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TV 앞에서 그렇게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말하기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일단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하다 보면 고쳐지고 익숙해져서 나날이 발전해 갑니다. 이건 순전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변명,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호감형이 아닙니다. 물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목소리도 매력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유튜브를 못할 이유가 되겠어요? 목소리 걸걸한 박경림도 방송활동 잘하고 있고 유해진도 국민배우로 사랑받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기 비하에 가깝습니다. 유해진이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서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력적인 배우고 정감이 가죠. 유해진은 인간으로서 배우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명, 유튜브는 이제 레드오션이다. 너무 늦었다. 유튜브는 시청자를 놓고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시청자 한 명이 하루에 최대 두세 개의 영상만을 볼 수 있는 규칙이 있다면 이건 피박 터지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유튜브에는 그런 시청 제한 규칙은 없고 시청자 수는 날로 더 많이 늘어가고 영향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고 여전히 진화하는 성장 산업인 겁니다. 같은 업종끼리 모여있으면 더 많은 고객들이 몰려오듯이 유튜브는 서로 경쟁하며 서로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미 늦었다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빨리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망설이는 분들을 보면 유튜브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매사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타입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나 바람직한 태도일 테고 변화가 빛의 속도로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일단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며 목표로 향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데 시간 다 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 당장 시작해서 더 좋은 이야기와 영상 만드는데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건설적이라 생각되네요. 이젠 구차한 변명 그만 늘어놓기로 하자고요. 시작하고 나면 아유 왜 지금껏 망설이고 있었나 그게 의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연한 실행력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유튜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